자, 광고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광고할게요. 오케이. 자,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 서로를 위해서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음악 들려드릴게요. 축복합시다. 특별히 우리 고영은 자매님,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자매님 신입생이에요. 오늘 제가 신입생 영접을 처음 한 건데, 우리 또 신입생 축복하시고요. 그리고 또 우리 함께 오랜만에 예배 오신 여러분들 다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감사하고요. 자, 신입생 모집 위해서 기도와 협력을 해달라고 제가 1년 내내 외쳤는데, 그래도 우리 영은 자매하고 또한 네다섯 분 이렇게 또 CMF에 합류하게 되셨는데, 좀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좀 준비를 해서 내년에 또좀 많은 지체들이 함께 할수 있도록 그렇게 서로 협력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 상황이어서 조금 힘들게 돌아가고 있는데, 그래도 이제 준비하고 또 기도하고 또 서로 뭐 이렇게 온라인으로 보고 얘기하곤 하지만 또그 속에서도 또 계속해서 협력해 주시고 또 힘을 모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우리 영은 자매 축복합니다. 너무 감사해요. 또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네. 자. 세 명대는 화요일 날 이번 학기부터 화요일 날 예배 드리는 걸로 결정이 났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온라인으로 드렸는데 오프라인 원래 하던 대로 돌아가도 이제 화요일로 예배 드리는 걸로 지금 상지대랑 그 날짜를 바꾼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세명 CMF는 화요일 날 예배 드린다는 거를 이제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번 학기에 그 목요일 쪽에 이제 책 모임이 있었습니다. 우리 재현 형제와 함께. 그래서 이제 한 학기 잘 흘러왔고요. 화요일, 목요일마다 이제 그 단톡방에 광고 올라갈 텐데 제가 이제 찬양 라이브 하고 있습니다. 밤 11시에. 오늘 예배 끝나고 또 11시에 또 하는데 요거 한 2주 정도 더할것 같아요. 그래서 찬양 듣고 뭐 이렇게 관심 있으신 분들 그 찬양 라이브 때 교리문답도 하거든요.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 좀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성경 통독은 이번 학기에 지난 여름 방학 때 이제 신약 통독 다 했었고요. 그다음에 학기에는 이제 한 달에 한번 토요일 날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 11월 달은 지난 14일 날 토요일 날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편 말씀을 이번 한 학기 동안 완독을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12월 달에는 이제 쉬고요. 내년을 이제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내년 이제 1, 2월 겨울 방학 때그 강원에서는 이제 온라인 성경 통독 해서 그 욥기,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제 시편 빼고 그 시가서를 한 3회 정도 걸쳐서 한번 또다 통독을 할 계획이고요. 2월 달에는 이제 CMF 집중 훈련 학교가 있습니다. 그 2월 달 연초에 하는 건데요. 거기에 뭐 신입생 학교도 있고 졸업생 학교도 있고 뭐 여러 학교들이 있는데 그중에 성경 읽기 학교가 있어요. 거기 학교장이 제가 이제 하기로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기존에 하던 강원에서 하던 성경 통독 그 방식을 이제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개념의 그 집중 훈련 학교의 성경 읽기 학교 시간으로 한그설 주간에 그 함께 될것 같은데 한번 집중적으로 모세오경을 좀다 읽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성경을 좀 차분하게 그리고 나 혼자 읽으면 잘안 되고 포기하게 되는 사람 들은 특별히 환영합니다. 그리고 저 이제 강원의 그 간사가 이제 준비하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강원의 많은 지체들이 참여해 주시고 또 제가 이
집중훈련학교, 읽기학교 준비하는데 좀 많이 도와주시면 좋겠어요. 자, 그런 차원에서 1, 2월 달 성경읽기 준비되어 있으니까 또 기도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세명대는 오늘 11월 24일 예배 드렸고요. 예배 모임은 오늘로서 끝입니다. 이번 학기 올해로도 끝이고 다음 주 12월 1일 날 제가 제천에 갑니다. 그래서 오프라인으로 모여서 우리 졸업 예정자들, 신입생, 그리고 내년 차기 뭐 대표나 임원단들 이렇게 좀 모여서 좀 환송도 하고 축복도 하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해요. 그렇게 해서 또 최대한 많이 다음 주에 또 얼굴 보면서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뭐 원주나 뭐 서울 경기는 코로나가 심각한데 제천은 일단 나름은 좀 조용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마스크 쓰고 방역 최대한 수칙 지키면서 할 거니까 그렇게 다음 주 화요일 날 마지막 종강 모임 저랑 또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거 준비하고 있으니까 기도해 주시고 또 모여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끝나고 사진 찍겠습니다. 자, 이제 대표한테 넘길게요. 신일크 약기 종강 예배 참석한 모든 분들 축복합니다. 아까 간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양 라이브 오늘 밤에도 진행되니까 시간 되시는 분들 참석해 주시고 예배나 모임에 있어서 개선 사항 있으시면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제가 다음 차기 회장한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날씨가 추워지고 코로나도 심해지고 있는데 따뜻하게 입으시고 모두 건강 조심하시고 한 주간이랑 남은 학기도 화이팅!